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조선왕릉, 태강릉에 가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 태릉과 강릉을 잇는 숲길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단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1번 출구에서 50m 정도 내려오시면 화랑대역 1번 출구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태릉까지 가는 버스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태릉 정거장에서 하차 후 매표소로 향합니다. 태릉, 강릉 숲길 개방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입장 마감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왕릉으로 향하기 전 초입에 있는 조선왕릉 전시관부터 둘러보도록 하죠. 능을 축소해 놓았군요. 홍살문을 지나 어로를 밟고 제향 상차림 앞에 왔습니다. 이 위치가 정자각 위치겠군요. 봉분을 둘러싼 석물들이 서 있습니다. 왕릉의 석물은 당시 최고의 석공들이 만들었답니다. 화강암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석재들보다 더 많은 기술과 경험을 요하죠. 조선왕릉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둘러볼 코스인데요. 태릉을 지나 숲길을 통해 강릉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전시관을 나와 태릉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조선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합니다. 역사성과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죠. 이 소나무는 용의 비늘을 닮아 있네요. 대지를 뚫고 승천하는 한 마리 용 같아 보입니다. 나무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왕릉까지 가는 길을 에스코트해주는 기분입니다. 태릉입니다. 한 뼘 정도 올라와 있는 길은 제향시,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향로고요. 그보다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어로입니다. 관람객들은 이 어로를 통해 정자각까지 걸어가시면 됩니다. 능역에는 소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어 경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눈 내릴 때 오시면 소나무와 순백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장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릉은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 황후의 능으로 원래 남편 중종의 능인 정능에 같이 묻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능이 비가 오면 침수 피해가 잦아 현재의 자리에 능을 조성하게 되죠. 잔디도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정자각으로 다시 향합니다.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입니다. 정자각 주변으로 벌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각으로 향합니다. 비각은 왕의 행적을 적은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건물입니다. 드디어 강릉과 연결된 숲길을 걷게 되는군요. 이 숲길은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1.8km의 코스입니다.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어니 서둘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소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숨내음 특유의 청량한 향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듭니다. 절로 힐링이 되네요. 옛 조상들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까지 이런 산길을 넘어서 왔을 것입니다. 호랑이나 들짐승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했을 테죠. 숲길을 걷다가 문득 당시 조상들이 겪었을 고충이 떠오릅니다. 나비가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을 따라가다 보면 길 잃을 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평탄한 숲길은 아니고 초소까지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트레킹화를 준비할 걸 그랬나 봅니다. 저기 초소가 보이네요. 그러나 초소를 지나면 평탄한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굵고 힘찬 소나무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나무들을 보며 걷는 길도 재미집니다. 여기 소나무들은 마치 춤사위를 벌이는 듯 흥겨워 보입니다. 이제 슬슬 몸이 달구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의 묵은 때가 땀방울과 함께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트레킹하는 거죠. 드디어 강릉이군요. 강릉의 곡장이 보입니다. 문석인과 무석인 머리도 살짝 보이고요. 이것은 예감이라고 하는데요. 충문을 태우는 곳입니다. 충문에 불을 붙여 제가 잘 떨어지면 예감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익히 쓰는 그 예감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강릉은 명종과 인순 왕후의 능이 나란히 배치된 쌍능 형태의 능입니다. 왼쪽이 명종, 오른쪽이 인순 왕후의 능이죠. 태능과 강릉, 그리고 두 능을 이어주는 숲길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시간 내어 방문해 볼 만하죠? 왕릉은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자리합니다. 미신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대하는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죠. 명품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조선 왕조의 유구한 숨결을 이곳 태강릉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